자, 주식도 박살, 코인도 박살, 멘탈도 박살, 모든 게 박살난 우리 이지선 제자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박살 지선입니다. 그래요. 아, 네, 참 마음이 아파요. 네. 아, 이지선 제자가 조금 더 마음 편하게 쭉 두고 갈 수 있는 그런 투자가 오늘 이 투자가 아닐까 싶어서 네, 한번 시간을 마련해봤습니다. 밧줄로 꽁꽁. 네, 우리 밧줄로 꽁꽁의 김일환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일환 이사입니다. 네, 우리 김일환 이사님이 이제 블룸버그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많이 들어봤는데. 미국에 그 블룸버그라고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네네. 그 사람이 그 주식 단말기 이렇게 저 아마 만들어갖고 팔아갖고 대박이 났어요. 뭐 블룸버그 통신에 의하면 그 통신에 그 블룸버그. 오. 그 사람 이름이에요. 아, 네네네. 이렇게 마음 편히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것들 한번 제가 오늘 알아볼 텐데 그 지수라고 혹시 압니까? 네, 많이 들어봤죠. 지수. 뭐 블랙핑크 지수 말고. 그런 거 무슨 그러니까 뭐 코스피 지수, 네. 코스닥 지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수. 네네. 우리 김일환 이사님을 통해서 우리 이지선 제자한테 좀 알려줄까 싶습니다. 일단 김일환 이사님이 지금 하고 계신 일이 뭐예요? 블룸버그에서. 네, 저희 블룸버그에서 한국 시장 전반적으로 이제 고객 니즈를 좀 파악을 하고 저는 기본적으로 뭐 터미널이라던가 데이터 이런 상품도 있지만 기관들 투자자분들이 주로 쓰시는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고객 니즈에 맞게끔 좀 구성해드리고 좀 홍보 전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저희 돈 되는 거는 일 안 하시는 거예요? 기업들만 배불려 주십니까? 갖고 있는 이제 솔루션들 소개를 드리고 네. 예, 그러면서 이제 아마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좀 찾을 수 있으면. 아니 기업은 저는 됐어요. 기업 상대로 하는 뭐 예를 들면 마케팅은 지금 돌아가십시오. 저희는 개인 투자자 보고 가겠습니다. 주린이를 위한 네. 지수를 알려달라. 있는 거죠? 그럼요. 지수 투자. 네네. 네. 지수 투자는 기관 투자자분들뿐만 아니라 네. 당연히 개인 투자자분들도 충분히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아, 그렇죠. 활용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부탁드리자면 주린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쉽고 우리가 알만한. 그렇지, 그렇지. 어려우면 안 보게 되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제 지수가 많아. 코스피 200만 있는 게 아니고 지수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뭐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 만한 게. 네, 보통 저희가 지수라고 하면은 네. 이제 S&P 500이라든가 S&P 500, 네, 코스피 200 같은 이제 주가 지수를 많이들 네. 떠올리시는데요. S&P 스탠다드 앤 푸어스예요. 오, 그동안 많이 늘으셨다. 네, S&P 맞죠?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요? 네, 그래서 그런 주가 지수를 많이 떠올리시는데 네. 일반적으로 뭐 예를 들어 코스피 200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면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 대표성을 가지는 이제 한국 거래소에 상장된 약 200종목에 이제 집중하는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총 한 뭐 2000 기업 있다고 하면 그 중에 이제 200개만 뽑아서 그 회사들의 주가를 이제 지수로 산정을 한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한국 시장을 바라볼 때 뭐 개별 주가를 바라볼 수도 있고 그 개별 주가는 사실 상한가를 갈 수도 있고 하한가를 갈 수도 있지만 내가 한국 시장을 바라볼 때 좀 더 평균적인 시장의 흐름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 이런 주가 지수를 보고 시장을 분석할 수도 있겠죠. 네. 제가 지금까지 한 1년여 제 주식시장 제 주식 투자 성적을 보면 지수에 한참 못 미쳐요. 아, 그래요? 지수에 못 미쳐. 그래서 물론 재미는 조금 덜할 수 있으나 뭔가 이렇게 마음 편히 한 절반 정도는 묻어두고 가는 게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이제 하거든요. 그럼요. 예, 네. 시장에 그래서 평균적인 수익률을 따라가고자 하시는 분들 혹은 뭐 특정 테마나 특정 섹터에 관심 있는 분들은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 집중한 지수에 투자를 하시면 되고요. 네. 200종목이 각자 뭐 5만 원, 뭐 3만 5천 원 이렇게 가격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네네. 얘를 코스피 200 지수로 만든다는 거는 어떻게 산정하는 겁니까? 네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지수들을 관리하고 구성 종목을 관리하고 편입 비율을 조정하는 거는 이제 지수 사업자가 하게 되고요. 저희 지수 사업자. 네, 그런 네. 지수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그 지수 사업자가 주기적으로 이제 구성 종목을 업데이트를 하고 구성 종목의 비율 같은 것도 공표를 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지수의 가격을 산정하게 되는 거죠. 네, 네, 네. 그러면 이 지수 사업자라는 이게 엄청 많아요? 세상에? 지수 사업자? 네. 블룸버그가 거의 대표죠? 저희 블룸버그는 뭐 채권 지수 중에서는 이제 가장 유명하게 잘 알려져 있는 채권 지수고요. MSCI 이런 데도 저 지수 사업자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MSCI나 뭐 S&P나 S&P. 이제 뭐 거래소들, 특히나 이제 각 나라의 거래소들은 이제 주로 주가 지수, 한국 거래소도 그렇지만 주가 지수 쪽을 주로 담당을 하게 되고요. 근데 주가 지수를 제외한 뭐 예를 들어 채권 지수나 원자재 지수나 이런 것들은 사실 몇 년 전부터 이제 유럽 IB들이 저희처럼 독립적인 지수 사업자들한테 좀 사업을 매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2016년에 네, 그 당시에 이제 가장 인기가 있었던 바클레이즈 채권지수를 저희가 인수를 하면서 네. 네, 블룸버그 바클레이즈 채권지수로 현재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올해 8월부터는 이제 바클레이즈라는 이름을 떼고 저희 네. 블룸버그 채권지수로 제공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시작 기점을 뭐 100이라고 한다면 매일매일 수익률이 변화해서 어떤 시점에 뭐 120이 됐다고 하면 시작 시점부터 아, 이 지수는 약 20% 상승했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 이제 시장의 벤치마크 기능을 네. 하게 됩니다. 이건 한국 거래소에서 하는 건가? 그러면 코스피 200, 뭐 코스닥 150 이런 거는요? 네, 주로 주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네. 주로 뭐 한국도 그렇지만 거래소를 위주로 네. 이제 주식 예, 주가 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근데 저희 블룸버그에서도 뭐 B500이라는 미국 주가 지수가 있고 뭐 관련 B500 ESG, 네 ESG나 뭐 다른 지수들도 많이 있습니다. 에. 그리고 주가 지수 말고 시장에는 사실 다른 지수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뭐 예를 들어 미국채나 이머징 채권에 투자하는 채권 지수. 뭐 블룸버그 바클레이즈 채권 지수가 좀 대표적인 예고요. 그다음에 귀금속이나 원유, 뭐 농산물 등에 투자하는 원자재 지수도 있고요. 주린이는 이제 주식 할 때 네. 일단은 누가 괜찮대 하고 말하면 그거부터 사지. 이런 지수를 찾아볼 생각은 사실 못 하거든요. 주린이들도 쉽게 그 지수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 뭐 블룸버그 터미널에서도 다 조회가 가능하시고요. 네. 이 지수 터미널이 뭡니까 터미널? 우리는 저 서울 시버스 터미널 같은 거밖에 모른다고 좀 가정하고 해주십시오. 네, 네. 저희 블룸버그가 단말기라는 이제 금융 단말기 사업으로 시작을 한 회사고요. 네. 예, 그 금융 단말기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많은 금융 기업들이 사용을 하고 보고 계시는 단말기입니다. 정보 단말기 거기서 이제 매우 많은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입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도 좀 해당 지수나 해당 ETF, ETN을 입력을 하시면 네. 이제 관련한 정보를 다 찾아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ETF 상품들이 다 거래소에 상장돼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네. 거래소 홈페이지에서도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고 뭐 운용사나 증권사에서 또 홈페이지나 혹은 MTS에서도 이제 개별 검색을 하시면 다 검색이 가능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MTS나 뭐 HTS 같은 거 할 때 뭐 코스닥 150, 코스피 200 이걸 이제 종목 검색하듯이 하면 다 나온다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수를 검색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운용사나 증권사가 자신의 이제 브랜드를 갖고 있거든요. 그 브랜드명으로 검색을 하신 다음에 네. 찾아가셔도 되고요. 방법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코인에 대항할 만한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그런 뭐 금이라든지 아 그렇게 변동폭이 큰 거 큰 거 있나요? 그런 큰 거 있어요? 물론 변동성이 큰 지수들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원자재 지수 같은 경우에는 아, 원자재? 뭐 작년에 뭐 원유 지수가 굉장히 크게 등락을 한 적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암호화폐도 사실 지수가 있습니다. 암호화폐 지수 있어요? 네네,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혹은 뭐 암호화폐 전반을 아우르는 지수들도 다 존재하고요. 네. 첫 번째는 요새 워낙 이제 ESG가 많이 화두가 ESG가 ESG에 대한 것을 이제 스코어링을 해서 ESG 네. 스코어가 높은 기업에 좀 투자하려는 경향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블룸버그도 B500이라는 미국 주가 지수가 있습니다. 네. B500에 투자를 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ESG 스코어에 좀 더 관심이 있고 ESG가 높은 기업들만 추려서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뭐 B500 ESG 인덱스에 투자를 하시면 되겠죠. 기관 투자자분들은 물론이고 개인 투자자분들도 워낙 ESG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기업들도 다 ESG 위원회를 모두 다 설치하는 분위기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러면서 이제 ESG가 더 이상 뭐 선택의 요소가 아니라 이제 그렇죠. 투자에서는 약간 필수적인 요소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이제 추세입니다. 아니 근데 저 궁금한 게 이런 규제 뭐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지수에 편입을 시키는데 그러니까 믿음, 신뢰 이런 거를 보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게 뭔가 굉장히 탄탄하게 다 정해져 있나요? 네, 그래서 ESG 지수를 발표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및 데이터가 필요한데요. 네. ESG 스코어 같은 것들도 필요하고요. 네. 그 다음에 그 기업이 발표하는 이제 재무제표에 나와 있는 ESG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저희가 ESG를 만들 때 그런 데이터가 기본적으로 바탕이 되어야 되고요. 그거에 대한 이제 공정한 이제 발표를 지수 사업자가 대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수 투자를 설령 안 하더라도 지수를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런데 이제 편입이 되잖아요. 네. 편입이 되면 어쩔 수 없이 걔를 사야 돼. 그런 기관들이. 그럼 가격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펀드 회사에서 이 ESG를 추정한다. 그러면은 여기 편입된 그 기업에 그걸 무조건 사야 된다. 이 뜻이죠.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 그 회사 주가가 올라가겠죠. 올라가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그 회사 어떤 뭐 투자를 하더라도 여기에 편입되는지 아니면 여기서 아웃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될 필요성이 그러니까 있다. 그러니까 미리 편입되기 전에 제발 누가 알려줬으면 좋겠다. 그거를 이제 오늘 우리 김일환 이사님이 알려주실 겁니다.
네, 사실 그런 어떤 종목이 특정 지수에 편입된다는 네. 것은 굉장히 큰 뉴스고요. 그것 네.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장이 굉장히 크게 출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지수의 구성은 굉장히 높은 투명성을 요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지수 사업자는 기본적으로 룰북이라는 사전에 정해진 레시피대로 지수를 편입 편출을 이제 종목의 편입 편출을 결정. 룰북. 네. 아. 레시피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때로는 또 추가적으로 이 레시피를 넘어가는 지수 자체에 좀 변경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 블룸버그 같은 경우는 BOC라는 지수 거버넌스 조직이 있고 그다음에 또 매년 뭐 영향력 있는 기관 투자자들을 초청을 해서 네. 내년에 있을 뭐 지수의 변화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네. 2019년에는 위안화 채권이 저희 블룸버그 글로벌 종합 채권 지수에 편입이 되는 이제 역사적 사건이 있었는데요. 역사적 사건이에요? 네네. 왜 그러냐면 이제 저희 글로벌 종합 채권 지수를 추종하는 전 세계 굉장히 많은 규모의 펀드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번 편입이 되고 나면 그 글로벌 종합 채권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들은 좋든 싫든 이제 위안화 채권을 매수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추정으로는 약 중국 채권 시장에 약 100조 원의 신규 자금이 들어갈 것으로 이제 추정을 했었고요. 그 편입만으로?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어마어마한 사건이기 때문에 네. 저희는 그걸 하루아침에 이제 편입시킨 것이 아니라 약 네. 20개월에 걸쳐서 순차적으로 이제 편입을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아... 실제로 이건 진짜 우리가 미리 알 수는 없는 거야? 아니면 미리 이런 게 공표가 좀 됩니까? 미리 이런 커다란 일은 공표를 사전에 하지는 않고요. 아. 다만 이게 언제부터 편입될 것이라는 스케줄이 확정이 되는 순간 네. 이제 대중에게 공표가 되는 거죠. 아. 네. 그럼 그때부터 이제 막 오르겠군요. 사실 그때부터도 좀 빠르게 움직이시는 분들은 그때 투자를 해도 충분히 다른 늦게 편입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뭐 살 선행하시는 효과를 누리실 수도 있겠죠. 그게 대중에게 공포되어진 정보라면. 굉장히 귀가 쫑긋한데 아까 첫 번째 ESG라고 말씀하셨고 또 다른 네. 지수 두 가지 더 빨리 말씀해 주세요. 아, 네네. 두 번째는 이제 좀 테마형 주가 지수가 요새 네? 인기를 테마형 주가 지수? 테마형 주가 지수? 네, 그러니까 인기를 좀 많이 끌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5G라던가 5G 무슨 제가, 말씀이세요? 지금 선생님이 저한테 5G 추천해주고 제가 지금 얼마나 손해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제가 지금 얼마 마이너스 30입니다 지금. 저는 마이너스 40이에요. 아 그래? 아니 마이너스 20이에요. 오버했어요. 네, 청출 어람입니다 어쨌든. 아 근데 5G는 아 안 돼요. 안 되는데 지금. 네. 그냥 예시를 들은 거고요. 굉장히 네. 다양한 이제 테마형 주가 지수가 있습니다. 뭐 탄소 중립이라던가 아니면 디지털 페이먼트 이런 이제 테마형 주가 지수가 있는데 기존의 이제 전통적인 주가 지수나 뭐 채권 지수에 좀 만족하지 않고 네? 좀 새로운 트렌드에 올라타자. 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런 이제 주가 테마형 주가 지수에 요즘에는 사실 정보도 계시죠. 너무 빠르고 새로운 게 막 튀어나오잖아요. 이런 지수가 만들어지려면 기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은데 막 갑자기 새로 나온 뭐 지수가 있다. 그러면 이게 반영돼서 나올 때까지 기간이 걸릴 것 같은데 맞나요? 보통은 일반적으로 몇 개월의 좀 연구 과정을 거칩니다. 예를 들어 5G라고 하면 저희가 그냥 5G에 들어갈 기업들을 마구잡이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네. 거기에 굉장히 방대한 리서치 조직이 따라 붙습니다. 저희도 이제 BI라고 하는 리서치 조직을 따로 운영을 하고 있고 네네. 그 리서치 조직이 만들어낸 리서치랑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 5G라는 테마에 어떤 기업들이 들어가야 되는지 선별을 하고 이제 룰북을 만들고 관리를 하게 됩니다. 아마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 약간 좀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짚어드리면 테마형 지수가 있고 테마형 ETF가 있습니다. 주가랑 연계된 어떤 상품 맞습니다. 네, 그게 이제 ETP고 P. ETF랑 ETN을 합쳐서 ETP라고 하고 ETP라고 통칭을 하게 되고요. 네? 예, 꼭 ETF? 주가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네? 이제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거, 익스체인지의 예, 네. 뜻입니다. 네, 그리고 ETF는 ETF는 이제 운용사에서 발행하는 네. Exchange Trade Fund, 펀드인데 거래소에서 상장돼서 거래되는 것이고요. 상장돼서. ETN은 증권사에서 발행하는 노트, 채권인데 노트? 거래소에서 상장되어 거래되는 채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ETF랑 ETN이 사실 뭐 약간의 차이점이 있지만 네. 공통점은 이제 어떤 특정 지수를 기초 지수로 추종한다는 공통점이 있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지수가 하나 결정이 되면 이제 운용사나 증권사가 저희 같은 지수 사업자랑 그 지수에 대한 라이센스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거래소에 상장을 하고 네. 일반 투자자들이 거기에 투자를 하면 그 지수를 추정하는 수익률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됐어요? 좀 이해됐는데 저는 궁금했던 게 있었거든요. 이 지수를 뭐 이렇게 만들어. 근데 이 만드는 회사는 뭘로 돈 벌까? 아, 지수 만드는 회사는? 네, 그 생각을 했는데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펀드사가 사는군요.
맞습니다. 펀드사가 그 지수에 대해서 지불을 하는 거죠, 돈을? 네, 뭐 운용보수의 일정 부분을 저희한테 라이센스 비로 지급을 하신다던가 네, 그런 형태로 저희는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네네. 하나 더 있죠? 네, 하나 더 말씀드릴 거는 이제 중국 채권지수 쪽을 좀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중국 채권? 네, 최근에 아시아를 중심으로 이런 신규 상품이 좀 계속 출시가 되면서 좀 인기를 끌고 있고요. 네. 실제로 중국 채권 시장 자체가 전 세계에서 규모 3위를 자랑하는 굉장히 커다란 시장입니다. 근데 이제 중국 채권 시장 중에서도 뭐 예를 들어 중국 국채라던가 정책은행 혹은 이제 유동성이 좀 높은 투자 등급 채권 등으로 좀 구성된 중국 채권 지수가 네. 요새 같은 이제 저금리 시대에 좀 추가 수익을 누릴 수 있는 상품 안정적으로 지수로, 네,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뭐 이제 지수와 이제 그런 ETF, ETN 등 ETP라는 게 있는 거 그리고 이제 우리가 거기 이제 투자를 이렇게 직접 하는 거고 그 중에 이제 좀 관심 가질 만한 게 ESG라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 테마형 그다음에 중국 채권 네. 지수 요 정도 세 개 정도를 우리가 지금 관심 있게 그 외에도 많이 있지만 맞습니다 세 개 정도로 관심 있게 보면 좀 괜찮을 것 같다. 네네. 아. 블룸버그가 지수 같은 거 제일 많이 만들어내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까? 네 맞습니다. 대표적인 지수 사업자고요. 저희도 하루에 한 약 3만 개 정도의 지수를 산출하고 있는 지수 사업자. 3만 개요? 네네. 무슨 지수가 그렇게 많아요? 야, 주식수보다 더 많은데 훨씬. 3만 개가 어떻게 나와요? 네, 저희 블룸버그에서 가장 유명한 이제 지수가 블룸버그 바클레이즈 채권 지수라는 이제 네. 지수입니다. 그래서 가장 오랜 전통을 자랑하고 있고요. 약 한 내년이면 이제 만 50년 주기가 됩니다. 그래서 과거 데이터가 굉장히 잘 축적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네. 그 채권 지수도 예를 들어서 내가 미국채에 투자할 것인지 혹은 이머징에 투자할 것인지 아니면 미국채 중에서도 뭐 하이힐드에 투자할 것인지 투자 등급에 투자할 것인지 네. 그다음에 투자 등급 중에서도 내가 뭐 국채에 투자할 것인지 아니면 뭐 기업 회사채에 투자할 것인지 등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이렇게 트리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공표드리는 채권 지수도 있지만 네. 개별 이제 기관 투자자들에게 저희가 외부로 공표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제공해드린 지수를 다 포함을 하면 약 3만 개 이상의 지수를 매일매일 그래요?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각 무슨 저 증권회사라든지 아니 뭐 투자자문사 이런 데서는 그 지수들을 다 보면서 아, 시장의 흐름을 판단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겠구나. 맞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크로 사용을 하기도 하고 네네네. 아니면 뭐 특정 전략 지수 같은 거를 저희와 공동으로 개발을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나는 펀드의 변동성을 10%로 타겟팅하겠다라고 하는 전략을 가져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는 뭐 채권, 주식, 원자재를 일정한 비율로 섞어서 가져가겠다. 이런 전략을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모멘텀 팩터에 관심 있다. 모멘텀 팩터에 대해서 뭐 롱숏 전략을 가져갈 수도 있고 뭐 사실 기관 투자자들이 굉장히 다양한 전략을 구사를 하고 그걸 이제 전략 지수를 형태로 이제 구현을 해내고 있습니다. 아, 개인들은 이거 어떻게 뭐 투자 활용할 수 있습니까? 그럼 이 블룸버그에서 나오는 그런 지수들을? 아, 네, 물론입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시장에 투자를 하실지 먼저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주식에 투자를 할지 좀 변동성이 낮지만 좀 채권 쪽에 좀 안정적으로 채권은 투자하실지. 조금 재미없죠, 우리? 재미없죠. 네, 채권 조금 우리는 좀 재미없습니다. 네, 네. 채권 빼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국 주식에 투자한다 그러면 뭐 미국 주식에 투자할지 뭐 이머징 마켓이 좋으실지 그런 거 결정하셔야 되고 미국하고 그럼 이머징 네. 가겠습니다. 네. 미국. 아, 미국 좋아요. 네, 뭐 선진국이나 뭐 미국에서도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도 내가 대표 지수에 투자할지 아니면 특정 뭐 아까 말씀드린 5G나 전기차나 이런 특정 테마나 뭐 섹터에 투자할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셔야 되고요. 미국 팡주로 가겠습니다. 네. 이미 시장에는 사실 그런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 그래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지수는 웬만하면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그 같아요. 그러면 그 지수를 내 관심 있는 걸 찾았어요. 그래서 딱 들어가. 그 다음이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 그 네. 지수를 보고 어떤 네. 판단을 할지. 블룸버그 터미널이나 거래소 홈페이지, 뭐 운용사나 증권사 홈페이지나 MTS에서 다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네. 특히 이제 개인분들이 확인하셔야 될 것은 사실 ETP 같은 경우는 거래소에 상장되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수준의 그런 까다로운 상장 절차를 거칩니다. 네. 그렇다 하더라도 과연 이 종목이 얼마나 유동적으로 거래되고 있는지, 네. 총 발행량은 얼마인지, 혹시 운용 보수가 비싸진 않은지, 네. 아니면 뭐 추적오차나 괴리율 이런 것들이 심하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잘 판단을 하셔서 이제 그 다음에 투자를 집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지수가 있어도 사실 네. 찾아볼 생각을 잘 못하고 네. 그렇게 생각했는데 한번 오늘 알려주신 건 한번 찾아보고 싶어요. ESG라든지 테마형 중에서도 뭐 제가 관심이 있다든지 뭐 이런 거 한번 찾아보고 싶긴 하네요. 그런 걸 이게 투자할 때 이런 지수들을 참고하면서 지수라는 게 결국 흐름 보는 데 이제 제일 확실한 거죠? 맞습니다. 네. 네네. 그런 참고를 좀 하면서 네. 나의 어떤 투자가 괜찮을지 아닐지를 계속해서 점검해 보는 거. 요건 좀 좋은 습관인 것 같습니다. 아 맞아요.
자, 그럼 혹시 우리 저 지수를 그래도 굉장히 많이 보시는 우리 김일환 이사님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들한테 아 요거는 꼭 좀 저 하시는 게 좋겠다. 뭐 팁이라든지 아니면 뭐 주의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추천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하나 주신다면 뭐 좀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주기적으로 그런 거래소 홈페이지나 뭐 블루머 터미널이나 MTS를 통해서 어떤 종목들이 신규로 상장이 되는지를 네. 좀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게 이제 시장의 트렌드를 반영을 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상장이 됐더라도 그게 이제 얼마만큼 유동적으로 거래가 되고 발행량이 많은지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추가적으로 어떤 종목이 지수에 편입된다라고 하면 그게 이제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소식들을 이제 놓치지 말고 캐치를 하시면 네. 좀 투자를 하실 때도 좋은 방향을 잡아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니까 무슨 무슨 지수에 편입된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뭐 어떤 게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한 번도 궁금해한 적도 없어요. 편입되는지 안 되는지 편입이 되는데 그게 왜 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이런 걸 관심이 별로 없었는데 오늘은 조금 약간 개념이 잡히는 느낌? 아 그렇습니까? 네네. 자 오늘 우리 블룸버그의 김일환 이사님과 함께 이 지수 얘기를 좀 해봤는데 아 어떻게 좀 감이 좀 옵니까? 우리 저는 조금 네. 그러니까 생각하지 못했던 걸 생각할 수 있어서 좋았고 이 지수에 대해서 그러면 이거 누가 만들었겠네 이런 거 생각해 볼 것 같아요. 네네네. 블룸버그. 근데 블룸버그는 사실 여기 나와서 이렇게 뭐 홍보 안 하셔도 돼. 왜냐면 그 무슨 증권사, 금융사 이런 데가 다 막 엄청 비싸게 여기 다 돈 갖다 바친다고. 맞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제일 이죠 네. 개인들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크게 마케팅 대상도 아니야. 그죠? 근데 사실 한국 시장에서는 이런 네. ETP 상품들이 네. 기관 투자자들은 당연히 많이 투자하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영역이고 저희는 거기에 이제 지수를 제공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물론 개인 투자자분들도 이제 저희 블룸버그를 많이 알아주시면 저희는 좋습니다. 제가 보니까 거의 서비스 차원에서 나오셔 갖고 이런 지수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좀 해주시는 것 같은데 오늘 카이트 끝나기 전에. 기억해야 될 지수가 ESG 네. 관련된 지수. 이게 이제 블룸버그에서 당연히 발표하고 있죠. 물론입니다. 네, 그리고 각종 테마형, 뭐 5G라든지 아니면 뭐 무슨 기술주 아니면 뭐 경기 민감주라든지 아니면 인프라 관련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테마들이 있겠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 네. 것들 관련된 지수들도 한번 좀 확인해 보시면 좋겠다. 자기가 이제 투자하는 특히 이제 종목들 관련이라면 왜냐면 이제 그 지수에 편입됐냐 안 됐냐가 아주 핵심이니까 네, 그런 것도 한번 해보시고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기업이 그 지수에 편입됐나 안 돼 있나 그렇죠 그것도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왜냐면 만약에 근데 진짜 호재라고 한다면 그 편입이 될 것 같아 다음 시즌에 그럼 대박이지 그건 미리 알아야 되는데 참 네 그리고 그런 거 이제 쭉 관심 갖고 보면 된다고 네. 그리고 이제 중국 채권은 조금 어려운 것 같긴 한데 여튼 그래도 한번 관심 가져보는 게 좋겠다는 말씀은 아마 이쪽이 제가 볼 때는 뭐 앞으로 좀 괜찮을 모양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네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최근 아시아에서도 굉장히 좀 인기를 끌고 있는 상품이 바로 이제 중국 채권을 지수를 활용한 상품이 되겠습니다 영어로 찾으려면 차이나 본드 뭐 이렇게 나옵니까? 네, 그러니까 차이나 본드라고 검색을 하셔도 되고 뭐 LCC라고 해서 뭐 리퀴드 차이나 크레딧 뭐 이런 식으로도 검색이 되고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검색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채권 지수라고 이제 검색을 하시거나 네. 이제 아니면 블룸버그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검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수를 잘 추적하면서 시장의 흐름을 한번 파악해 보시라는 의미로 오늘 우리 이지선 제자랑 한번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블룸버그 부럽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